press conference of FCO from Korea Republic. 3년 만에 ACL을 이런 매력 있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결정난 건 없지만 내일 경기가 상당히 저희 팀에는 긍정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정말 착하게 1차 캠프부터 준비를 잘했고 물론 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뛰어난 용병들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이런 올 시즌 희망찬 한 시즌에 더 신호탄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 큰 부상 없이 선수들이 다 감독님이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대로 준비 잘했고요. 그리고 내일 경기를 잘해서 저희가 작년에 모든 에피소드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만든 만큼 꼭 내일 좋은 경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예선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할 거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그동안 저희가 멀어졌었던 이 ACL이라는 좋은 대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내일 경기부터 경기장 안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은 이런 샤먼 선수와 시포레온 최재현 선수는 상당히 뛰어난 결정력과 경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 대상의 선수들이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조직적으로 압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든 축구 선수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축구하는 데 있어서 날씨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그게 경기 결과의 변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. 저희가 뭐 해외 원정 경기를 가든 어딜 가든 항상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상대편 선수들도 뭐 당연히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날씨는 그렇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완벽한 조합의 팀으로 아마 한 시즌을 이렇게 꾸려 나간다는 건 정말 모든 감독들의 로망이지만 뭐 항상 준비되어 있고 지금 내일 나갈 선수들도 지금 최고의 컨디션과 멘탈적으로 뭐라고 이 팀워크에 있어서 상당히 잘 조화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주축 선수들이 지금 많은 부상 이런 이탈로 좀 전력에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항상 현재 나가는 선수가 베스트고 올 시즌 특히 주전과 비주전의 그런 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은 누가 나가도 에피소드를 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